이제 오늘 에카르 톨레를 시작하기 앞서서 에카르 톨레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에카르트 톨레의 본명은 원래는 울리히 톨레예요. 에카르트 톨레가 저는 우리도 보통 뭐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나이가 좀 젊으신 줄 알았어요. 뭔가 나이가 75세 정도 됐더라고요, 벌써. 할아버지가 됐고 제가 지금 문득 이렇게 보니까 저희 인사스님 거의 이제 90이 다 돼가시더라고요. 또 법륜스님도 젊어 보이시지만 70 연세가 그렇게 되셨고, 엊그제 옆에 또 안국선언에 또 수불스님도 뵈니까 당신도 벌써 또 70이 이제 넘으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랄까 이렇게 한참 어른이었던 스님들, 또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스님들도, 아, 이, 보니까, 야, 이렇게 연세가 벌써 또 이렇게 많이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카르트 톨레도 보니까 벌써 이제 75세가 됐고요. 1948년에 독일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에 아주 그 불우했던,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심하게 불화가 깊었고, 또 이혼을 했고, 또 서로에게 아주 적대적인 분위기, 또 시대적으로도 어떤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울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며 살게 되고요. 학교 다닐 때도 아웃사이더였다 그래요. 그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무너진 부서졌던 건물들이 많았겠죠. 그 부서진 건물 속에서 혼자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며 살았다 그래요. 13살이 되면서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홈스쿨링을 한 거죠.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있으면서 혼자서 문학이나 천문학이나 언어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혼자 공부를 했고요. 19살 됐을 때 영국으로 건너가서 런던의 그 외국어 대학교에서 외국어 학교, 그냥 일반 외국어 가르치는 학교, 학원 같은 그런 곳에서 독일어와 스페인어, 두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독일어와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생활을 했고, 성년이 되면서 그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그 우울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그 힘들었던 그런 그림자가 성인이 돼서까지도 심각한 어떤 깊은 우울증, 지속적인 만성 우울증, 또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엄청난 고통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짓누르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우울해서 이렇게는 난더 이상 못 살겠다. 이걸 뭔가 해결하지 않고선 안 되겠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하고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고 또 심리학도 공부하고 또 문학도 공부하고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 왠지 처음에는 문학 같은 걸 통해서 뭔가 문학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뭔가 나름의 철학이 있지 않을까. 문학도 보게 되고 철학도 보게 되고 심리학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두루두루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곳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애쓰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다양한 심리치유 관련된 것들 저도 많이 다녀봤고 많이 그뭐 어깨너머로도 보고 했는데 모든 이게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심리치유하게 해준다, 마음치유하게 해준다, 뭐뭘 통해서 네 문제를 해결해준다 하는 온갖 다양한 명상단체, 뭐 심리치유단체, 뭐 온갖 또 요즘에는 어떤 교수님들이 심리학 박사 이런 분들이 나름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많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심리학이니까 학문으로 발전한 거니까 그 학문 그 심리학 여러분 그 자격증 하나 따려면 엄청 비싸요. 그 공부 하나 하려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고 자격증을 따니까 그건 또 가서 그 프로그램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공부하려면 수십 수백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도 상관없다 하고 이 단체 가가지고 몇백만 원 내면서 몇 년을 고생해 하다가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이거 내가 여기까지인데? 마치 부처님 한 것과 똑같아요. 부처님도 처음에 나와서 고행하는 사람 봤다가 이거 아니구나 처음엔 했다가 선정주의 찾아가서 이건 아니구나. 그 다 해보고 나서 아니구나. 다 해보고 나서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버리고 버리고 버렸던 과정을 거쳤거든요. 누구나 똑같아요, 사람은.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과정을 겪는 건 자연스러워요. 부처님처럼 한 6년 하면 괜찮아요. 한 10년, 20년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 하느라고 20년, 30년을 시간 낭비하면서 돈 낭비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나마도 조금 그 양심적인 그런 스승을 만나면 그래도 적절히 투자해서 적절히 배우는 게 있으니까 괜찮아요. 도움이 돼요. 근데 또 가끔 보면 아주 삿된 스승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람들을 묶어두고 딴 데 못 가게 하고 그런 데 있다니까요. 딴 데 가지 마라. 딴 데 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도 있어요. 딴 데, 왜? 딴 데 가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발각되니까. 딴 데 못 가게 하고 돈 계속 뜯어간 이런 단체 잘못 걸리면 어이, 또 인생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좀 단축하면 훨씬 좋겠죠. 에크라토르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보통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에카르툴레가 이렇게 그 심리학, 철학, 문학을 공부하다가 독일의 중세 철학자이자 신비가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에게 깊은 꽂힌 거예요. 깊은 감명을 받아서 야,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이름을 울리히 그 톨레에서 에카르트 톨레로 바꿨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 어떤 공부인의 길을 가겠다 이런 어떤 다짐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지속적인 우울증과 심리적인 방황 이건 계속됐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을 공부해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자살 충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막 자살 충동을 할 정도로 아주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있었고 이렇게 너무나도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은 깊어 깊어 깊어만 가고 근데 내 한쪽에서는 괴로움이 너무 나를 억누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뭔가 막 크게 이렇게 발심 이걸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불러요. 이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깨달음에 대한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 무슨 깨달음이 들어가 있어요. 깨달음은 그냥 우리가 이름 붙인 말이에요. 그냥 말.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으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괴로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면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추구하면 오히려 깨달음에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포장된 깨닫고 나면 내 인생이 뭔가 로또 맞는 것처럼 바뀌겠지? 사람들이 나를 막 믿고 따르고 존경하겠지 하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거대하게 덧칠된 화려하게 치장되고 장엄된 그걸 추구하게 되면 깨달음에 대한 삿된 욕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을 그냥 내려놓는 게 좋아요. 공부할 때는 깨달음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으면 괴롭지 않겠어요? 갑자기 말기 암 판정 맞아서 6개월도 못 산다 하면 괴롭지 않겠어요? 근데 갑자기 죽음 판정 받은 것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는, 몇 개월인지 정해지지 않은, 몇 년인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을 해결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평생 두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 괴롭게 내가 못 살겠다. 괴로움을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강한 마음, 그거예요, 그냥. 그거지. 따로 막 깨달음이라는 거창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성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이 불교로 말하면 사성제를 닦아간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괴로움의 원인이 뭘까를 근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괴로움은 날로 커가만 가고 내 마음속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심리학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나는 점점 더 죽고 싶어요. 점점 더 우울하고 만성적인 지속적인 우울감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써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 써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막 가슴속에서 터질 것 같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렇게 꽉 막힌 시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꽉 막힌 시기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선으로 말하면 의단동로, 화두가 들려있는 시기 혹은 뭔가 발심해서 내가 이 법문을 계속 한번 들어보겠다는 시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꽉 막히는 시기를 보내야지만 깨달을 수 있거든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한, 부처님도 똑같잖아요. 부처님도 사문유관이 그걸 의미해요. 늙는 사람, 병드는 사람, 죽는 사람을 보고서는 이게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구나. 그리고 어릴 적부터 부처님은 어머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가 태어나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다.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그 어머님에 대한 그 아련한 향수와 죄책감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늘 부처님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문유관을 통해서 내 문제로 확 와닿았던 거예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은 에카르트 톨레는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에 처해서 그 괴로움을 어떻게든 벗어내야 되겠다라는 게 그냥 온전제로 막 강렬했던 것이고 부처님은 사문유관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실제 괴로운 건 아니었지만 에카르트 톨레는 실제 괴로워서 벗어나고 싶었고 부처님은 실제 괴로웠던 건 아니지만 이 괴로움이 반드시 나에게 오는 것이니까 이거는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괴롭지 않다는 것뿐이지 반드시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괴로움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는 안 되겠다. 그러니 부처님은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위를 버리고 간다? 여러분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버젓한 직장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 직장 계속 다니면 돈도 충분히 벌 수 있어요. 노후가 든든하게 딱 버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노후 자금이 막 수천 수백억이 내 일만 계속하면 딱 버티고 있어요. 나한테 그러고 있으면 그거 버리고 난 공부하러 가겠다 하겠어요?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속가속에 왕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오로지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 노후는 잠깐 오는 거지만 그 노후 준비 아무리 잘해봐야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병들고 죽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병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죽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계 최고 가는 의대 교수님들 1,000명을 데려다 놔도 한 명을 못 살려요. 살 사람이면 총을 몇 발 맞아도 자기 혼자 살아요. 이렇게 꽉 막힌 시기를 보낸단 말이죠. 부처님이 그것이 6년 고행이었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딱 순간이 부처님이 고행을 다 버렸던 거예요. 고행주의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홀로 우유죽을 받아먹고 이렇게 극단적인 고행을 해서 안 되겠구나 하고 근데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구나. 방법이 없구나.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냐.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간절한 이 괴로움을 해결해야겠다라는 이 간절함만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스승들에도 의지할 수 없어요. 다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제. 내 혼자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암담하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1도 보이지 않는 그 꽉 막힌 그 상황 속에 자기가 놓여진단 말이에요. 에카르트 톨레도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런데 괴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간다.
괴로움이 커질수록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간절히만 갔겠죠. 그렇게 한편으로는 괴롭고 한편으로는 이걸 벗어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딱 팽팽하게 그 속에 버티고 있던 어느 날 29살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깊은 삶의 회의나 공허감 이런 속에서 고통스러움 속에서 더 이상 이렇게 고통받는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다 이렇게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외치게 돼버려요. 그 순간에 나 자신과 이런 괴로운 나 자신과는 함께 살 수 없어 이렇게 외치면서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는 그 나는 누구지? 즉 여기 지금 괴로워하는 내가 있는데 이렇게 괴롭게 난 못 살겠어 하는 나는 누구지?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괴로운 나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괴로운 나와 동일시돼서 나는 괴로워라고 딱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나는 괴로워 죽겠는 그 가운데 나는 그 고통받고 통증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네 하는 또 다른 자기를 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 통증 때문에 죽을 것 같을 때 치과 막 이빨이 막 통증이 막 나서 죽을 것 같을 때 분명히 통증으로 죽을 것 같은 내가 있는데 그 뒤에 하나도 아프지 않은 그 통증으로 죽을 것 같은 나를 이렇게 목격하는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감지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사실은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군에 있을 때 이렇게 맨날 3km 달리기를 하니까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몸은 계속 뛰고 있는데 뛰고 있지 않은 하나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다란 말이죠. 이렇게 고통받아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와중에 죽고 사는 거에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는 그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이 문득 그 한 생각이 탁 일어난 거예요. 나 자신과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나는 누구지? 그럼 나라는 존재가 둘이란 말이야? 둘로 나뉘어졌단 말이야? 이런 어떤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생각이 탁 멈춰버렸어요. 생각으로는 모르겠구나 하고 생각이 탁 멈춰버리면서 뭔가 곧이어서 생각이 정지된 진공 같은 어떤 에너지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쓰러져 잤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푹 자고 나서 눈을 떴는데 그저 평화로웠다. 아무 이유 없이 새들의 지저귐과 아침 햇살, 시간이 정지한 듯 했고 모든 질문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새들의 지저귐, 째잭째잭하는 그뿐이에요. 그 살아있음이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너무나 이 살아있음이 그게 바로 나였던 거예요. 아침 햇살의 그 따스함이 모든 질문이 사라졌다. 아, 문제가 없구나. 질문이 사라졌구나. 더 이상 할 질문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생사가 무엇인지, 이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 뿌리를 확실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이 에카르트 톨레처럼 이렇게 깊은 오래된 깊은 우울증 괴로움 이 괴로움에 너무나도 크게 괴로워했던 사람들은 이게 괴로움이 이만큼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강렬함도 강렬하게 같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만큼 크게 강렬히 쌓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확 무너질 때 이 깨어남의 체험은 강렬해요. 에카르트 톨레처럼 강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선의 전통과는 조금 다른 점일 수도 있어요.
가나선의 전통이 이것과 좀 비슷해요. 이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가나선에서는 화두를 타파해야 되겠다 이걸 이제 이쪽으로 바꿔가지고 막 몰아붙이게 해요. 오랫동안 그냥 몰아붙이게 해가지고 문득 그냥 확 체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가나선, 그렇게 밀어붙이는 가나선이 잘 안 돼요. 문득 스부지기 이렇게 뭔가가 했어도 그뿐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 이상, 그 이후 공부를 잘 못 시켜줘요. 보통은. 근데 이 초기 조사선은 이렇게 괴로움에 막 그냥 죽도록 괴롭게 몰아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같이 살면서 왜 같이 살아야 되느냐? 꼭 같이 살 필요는 없어요. 그 마을 사람들도 다 깨달았으니까, 법회 때만 나와서 법문만 들으면 됐으니까. 같이 사는 전통은 뭐냐면 인터넷이 없을 때의 전통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법문 들으려면 따라다녔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기존의 사문의 전통, 출가해서 또 인도는 원래 그 네 단계로 인생을 해요. 어릴 때 그냥 부모님 밑에 있는 단계, 뭐 출가해가지고 임시로 몇 년을 보내야 돼요. 무조건 성인들은. 그런 시기. 그러고 나서 다시 생활 속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막 가정을 이루는 시기. 그러다 또 나중에 가정 다 이루고 나면 나중에 또 늙어가지고 늙은 마침 또다시 숲으로 가서 수행하는 시기. 그렇게 네 가지 시기로 나누고, 그게 인도 보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인도 사람들에게 맞는 거, 이 사람들에게 이게 맞는구나. 출가라는 전통이 이들에게 맞는구나. 이게 전통이니까 이게 익숙한 거구나. 그래서 그걸 채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출가해야만 된다.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출가하겠다고 하면, 굳이? 말리거나, 그럼 스승을 누구를 하려고요? 이랬어. 스승을 누구를 하겠다 하고 이 공부에 대한 안목 있는 스승을 찾아가는 사람은 어이 오케이 충분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이러면 오히려 어지간히 굳이 뭐 30년 50년 무조건 헛고생한다는 건 아니지만, 스승을 잘못 만나면 그곳에서 그냥 고행하면서 살림살이 하면서 수행이 제대로 안 된 채 시간만 보내면서 이것도 공덕이야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꾸 세뇌해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스님들과 얘기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이것도 신심, 이게 신심이지. 그래도 버티기만 해도 그것도 공부겠지. 아니에요, 공부. 물론 공부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랬던 스님에게 어떤 노스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절하고 막 그래도 이렇게 절해서 그래도 신도님들 오시면 막 공양 준비하고 맨날 막 해서 산에 있는 절은 가난하고 스님들이 하루 종일 일리하거든요. 그리고 남는 시간 기도하고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어른 스님이 오셔가지고는 법문을 해주시고는 가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스님들을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공부 되겠어? 아, 그래도 이렇게 신심 있게 하면 그래도 신심, 그 신심 아니야. 그거 한다고 못 깨달아. 그리고 휙 가는데 그게 평생 확 남더래요. 이게 뭐지? 나도 지금 왜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렇거든 지금. 이렇게 일만 하고 있는다고 내가 깨닫겠나? 내가 깨달으려고 절에 왔지. 이러다가 그 스님의, 큰 스님의 한마디가 확 하여가지고 이 공부를 시작했다. 이런 스님 얘기도 들었었고요. 얼마 전에. 괜찮아요. 가방에서 딱 당당하게 꺼내서. 그래서 이렇게 아크라톨레가 눈을 떴어요. 평화로움만이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나아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대한 감각 혹은 단지 관찰하고 지켜보는 존재만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런던 거리를 거닐며 모든 것이 기적처럼 여겨지고 깊은 평화가 밀려왔다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 순간의 어떤 체험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순간의 체험이 이렇게 세게 체험이 세게 온 사람은 이렇게 이게 한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놀라운 어떤 체험들을 글로 써요. 그리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그런 이야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한국 불교의 가나선의 전통에서 가끔 깨닫는 분들은 그렇게 가나선 하다 보니까 밀어붙이는 거다 보니까 체험도 세게 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선의 초기 조사선은 어땠냐면 스승이 기도 안 시켰어요. 염불 안 시켰어요. 절에 가서 절하라고. 절에 부처님도 없었어요. 부처님도 없었어요. 그냥 설법당 하나 달랑. 그러면 스님들이 서서, 그것도 의자도 없었어요. 방석도 없었어요. 방석은 좌선해야 되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땐 방석 필요가 없었어요. 주지 스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10분, 20분, 30분씩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법문단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공부예요. 매일 틈만 나면 법문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늘 법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모여서 법문 듣고 하루 일과 하는 거예요. 자기 일과 하고. 그러다 또 오늘 오후에 또 법문 듣고 자고. 늘 공부해, 공부. 법문 듣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스승님 옆에서 늘 이 법문 들으니까 가랑비에 어쩌듯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나중에 이런 상황을 그럼 저런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냐 해서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화두예요. 트라페 잔나무 화두 들어. 근데 그게 지금 먹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화두 타러 다닌다 뭐 화두 타면 그래도 저 보살님은 대보살인갑다. 화두도 타고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화두 타가지고 그거 집에 와서 안 들려요. 근데 선의 초기에서는 법문을 통해서 저절로 발심하게 만들고 저절로 화두가 들리게 만든 거예요. 저절로 궁금하게 만든 거예요. 이 자기를 궁금하게 만든 거예요. 본래 면목이라는 자기 본래 면목이라는 것도 본래 면목이라고 말하는 어떤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자기의 본래란 말이에요. 자기의 본래. 본래 진짜 자기의 면목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냐 하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법문해주고 제자들은 개 중에는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었겠고 또 개 중에는 그냥 늘 그냥 듣는 거죠. 뭐 그냥 3년 듣고 5년 듣고 6년 듣고 10년 듣고 그래도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이렇게 듣다가 모르고 10년 동안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모르겠다가 그날따라 법문을 하는데 아 이거였단 말이야? 하고 이제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법문 듣다 모르겠는 내용은 어록에 안 나와요. 그날 딱 10년 만에 알아들은 그 내용만 어록에 한 달락 딱 나와요. 공안으로. 근데 그 공안이 나와도 그걸 체험하고 무슨 엄청난 체험기를 막 써놓은 선으로 봤습니까? 없어요. 이젠 알았다.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고 떠나거나 아니 그 속에서 좀 더 스님을 좀 더 모시면서 몇 년 더 보내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의 순간이 그렇게 막 극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 스부지기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공부예요. 이제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낸단 말이에요. 계속 법문에 의지해서 법에 의지해서 말 그대로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자기를 늘 관하고 이 자리 내가 확인한 이 자리를 늘 뭐랄까 이제는 이제 좀 챙긴다는 말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도노후 점수 수행한다 닦는단 말을 그때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자꾸 익숙해지게 시간을 보내고 분별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내 분별에 내가 속는 거 내가 몇십 년 속았는데 이 또 속겠나 분별이 올라서 속겠지만 그러나 속았지만 속아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속았지만 안 속은 게 돼요. 그리고는 속고 나면 찜찜하거든요. 찝찝하고 그냥 속고 나서 찝찝하니까 또 이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딱 자기 베이스 캠프가 확보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희끄무리 느꼈어도 이렇게 막 바늘 하나 들어갈 만큼 조금이라도 뚫리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한번 감을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의지해서 그걸 이제 더 크게 확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 체험하고 나더라도 이제 확 체험했을 때는 세게 체험하고 나면은 그걸 또 찾을 날이에요. 100% 이렇게 설명 다 들었는데도 나중에 또 찾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강렬한 어떤 체험의 그 여운 때문에 정작 볼 거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고 와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있어요? 이러면 지금은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없다라는 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때 체험한 게 지금 있는 걸 체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 체험의 여운이 너무 크니까 그게 깨달음이라고 착각해서 그걸 주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깨달음은 놓쳐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강렬한 체험이. 진짜 봐야 할 건 못 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도 이 경험 후 대학원을 중퇴했어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내가 대학원 다녀서 내 석박사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까지 다 써놓고 굳이 이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던 차에 뭐 다행인지 그 저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 교수를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이또 인연인갑다. 그래서 그만두게 됐는데 이 경험하고 나면 이 공부를 했던 이유가 학벌 때문에 한 게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제 괴로움을 없애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로 이 대학원 이거 가지고 내가 괴로움 해결 못하는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대학원 딱 그만두고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공원 벤치 불교 사원에 머물러서 세상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마음에 관한 책을 읽고 영적 스승들을 만나면서 수년간 내면 여행을 계속해 나갔다. 노숙자처럼 보일 정도로 완전히 내적 탐구에 몰두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도노후 점수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즉 뭔가 분명히 어제와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이제 안목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분명히 어제 완전 달라졌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이게 뭔가라는 건 확실한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면 분명히 이런 체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찾아봤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이 안목을 딱 갖추고 나면 찾아보면 이거 내가 본 걸 이 사람도 봤네 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카르트 톨레도 누구나 깨달음이 일어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깨달음 이후 공부를 그러니까 깨달음 이후를 원만하게 끝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진바람이래요. 끝끝내 내가 이 공부 놓치지 않고 계속 하겠다. 이걸 끝끝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성품을 확인하는 사람은 소의 털만큼 많아도 이걸 끝끝내 공부를 완성시키는 사람은 소뿔처럼 적다. 소뿔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소털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너무 깨달음에 대한 환상 버려야 돼요. 안 그럼 나중에 실망하거나 중도 탈락해요. 이 공부를 오래 가르치던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래 가르쳐 보니까 난 이제 사람들 안 믿는다. 나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가르쳤는데 이거 오래오래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99%는 다 떨어져 나가더라. 그렇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말이죠. 이거는 빨리 깨닫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오래 하는 사람이 뛰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의 순간은 뭔가 그래도 쑥 내려간 것 같고 뭔가 환희심 나고 하겠지만 그 시기가 싹 지나가 버리면 옛날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이제 한번 큰 집에 막 사람들 해주는 밥 회 먹으면서 막 정말 막 대접받으면서 살다가 나중에 망하면 더 괴롭잖아요. 아예 그런 생각 없이 어릴 때부터 원래 난 돈 없었어 하면은 그냥 그런 것부터 하고 살거든요. 행복하게. 근데 한번 잘 살아본 사람이 나중에 확 괴로워지면 더 괴롭거든요. 훨씬 괴롭거든요. 그게 분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한번 체험을 세게 하고 난 사람은 그 다음에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더 힘들어진다.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옛날하고 똑같아졌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걸 볼 거예요. 항상 신비적인 걸 볼 거야. 항상 신의적인 걸 보고 뭔가 영성이 항상 눈앞에 드러나 있을 거야. 사람을 봐도 사람으로 안 보이고 뭔가 막 빛으로 보이거나 전생도 확 파노라마처럼 다 보이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한이 보이고 지금 내가 보이는 게 완전 뭐 달리 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라는 게 이제 표현이 어렵다 보니까 그걸 또 완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건 또 아니에요. 평범하단 말이에요. 평범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놀라운 새로운 의식이 나에게 확 열린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의식을 쓰는 거지. 그럼 이게 뭔지를 알고 쓰는 거죠. 이게 허망하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이게 진짜 주인인 줄 알고 쓰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꿈인 줄 알고 꿈꾸는 것과 꿈인 줄 모르고 꿈꾸는 건 다르잖아요. 악몽을 꿀 때 평소에는 비슷하겠죠. 악몽 속에서 꿈인 줄 아는 사람은 악몽 꿔도 뭐 크게 무서워하지 않겠죠. 근데 꿈인 줄 모르면 그 악몽이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꾸는 꿈이에요. 이처럼 이 자기 성품을 한번 확인하고 나면 오래오래 이제 시간을 보내야 돼요. 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안목을 갖춘 경전과 어록과 법문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 에카르 톨레가 한 것처럼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한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잡았다 놓쳤다 게임이라고 불러요. 서양 스승들은 오늘은 분명히 잡은 것 같은데 어제 가면 또 흐릿해지거나 법문 들을 때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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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얼굴에 환희심이 나서 막 그냥 야 내 마음이 저 마음이고 저 마음이 내 마음이네 이러면서 막 기쁘다가 집에 가면 공부 좀 해 하다가 당신 담배 좀 그만 펴 하다가 이상하네 이건 난 똑같은데 옛날하고 사라진 것 같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사라진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막 챙겨야 되는 것 같이 느껴요. 막 힘줘서 챙기면 또 있는 것 같다가 아니면 없는 것 같다 이러기도 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아 챙길 게 없구나 챙길 게 없구나 그냥 낱낱이 틈없이 삶 그대로가 낱낱이 그냥 이걸 100% 증명하고 있구나. 챙길 필요가 없어요. 챙기려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게 이거니까. 근데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그러니까 자등명 자기를 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분별에 끌려가는지를 알고 끌려가는 것과 모르고 끌려가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알고 끌려가는 건 그건 공부가 돼요. 끌려가면서도 끌려가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 번뇌 망상을 늘 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삶을 이렇게 구경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딱 있는단 말이에요. 그게 자등명이에요. 법등명은 그게 처음에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문 듣고 선호록 같은 거 보고 하면서 아 내가 깨달은 게 이것과 다르지 않구나. 이 스승과 했던 스승의 법문이 내 공부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자꾸 재확인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 한동안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동안. 한 10년, 20년, 30년은 필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뭐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차차 법문 듣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뭐 보면 들으나 안 들으나 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에카르트 톨레도 이 속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 사원에 머물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찰에서 절에 있는 경전이나 어록 같은 걸 자꾸 들춰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관한 책이나 또 영적 스승을 많이 보면서 보임을 오래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톨레는 크리슈나무르티, 라마나 마하리시, 노자, 랄프왈도 에머슨 등의 스승들과 또 선불교, 수피즘, 티벳 불교, 힌두교 바가바드 기타 등 여러 영적인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자리를 확인하고 있는 이 자리를 이야기 가리키고 있는 그런 책들만 눈에 들어오죠. 크리슈나무르티라고 해서 이 에카르트 톨레를
크리스나무르티에 이렇게 비견하게 돼요. 20세기 영적인 스승, 교사라고 해서 크리스나무르티와 에카르트 톨레를 아주 그 두 분의 아주 훌륭한 그런 분으로 보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크리스나무르티도 이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인도에서 세계적인 어떤 영성인, 깨달음을 전하는 그 영성가의 그룹, 거대 그룹의 수장이 됐단 말이에요. 뽑혔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나무르티는 그 별의 교단인가? 그 교단을 완전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런 조직, 문화, 전통, 어떤 그런 속박을, 그걸 가지고 진리는 그런 형식 속에는 갇힐 수 없다. 정말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에크르트 톨레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시람 같은 명상센터를 만들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만들어지더라도 그 조직을 위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하는 의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조직이 스스로 움직이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래요.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요. 조직의 강령이 있고 조직에 나아갈 바가 있어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 즉 사람이 조직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 자체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 조직이 이제 누가 와도 그 조직이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떤 조직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이제 견고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이 되어가지고 움직이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요.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 속에서 어떤 형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틀이 생겨요. 그 조직 속에 깊이 개입된 사람과 변두리 사람. 주류와 아웃사이더가 생기고요. 그 임원과 임원 아닌 사람이 생기고 그 속에서 또 공부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이 생기고 혜택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게 조직의 특성이거든요. 또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암투도 생기고 그래서 서양의 1960-70년도 막 이럴 때 서양의 영적인 스승들이 엄청나게 막 그냥 각광을 받고 그럴 때 대단했던 뭐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수많은 지도자들이 전부 다 무너져서 거의 다 무너졌어요. 소수, 극소수 빼고는. 근데 그게 그 안에서의 어떤 권력 다툼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권력 다툼 때문에 쪼개지기도 하고 우리나라 그 근대 그 종교 같은 경우도 그 교주였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막 두 개, 세 개로 나눠가지고 막 나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서양에도 그런 게 많고 또 그 한 명의 스승 밑에서 내가 더 훌륭한 제자가 되려고 막 길을 쓰는 사람들이 싸우다가 막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온갖 문제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왜? 조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전 부처님 같은 분들이 모여 살지 않는 이상은 심지어 자기 성품을 확인한 사람이 모여서도 자기 업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욕심 갖는 업습 한동안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분명히 이 자리를 확인한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여전히 욕심은 있는데요. 그 충격받을 필요 없어요. 한동안은 그래 있어요. 옛날 스님들이 저번에 안목은 훌륭한데 왜 저래 저 사람만 저렇게 화를 내지? 정말 왜 저래 욕심을 여전히 못 버리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깔끔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차차. 그래서 점수예요. 점수.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그냥 자기 공부할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이 법을 전할 만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제 조사 스님들이나 선사 스님들이나 그 당시 선의 주지를 뽑을 때 즉 설법할 사람이잖아요. 설법할 사람은 함부로 안 뽑았어요. 공부할 사람은 아무나 와도 되는 거지만 왜? 설법한 사람은 원래 자기 업습 자체가 그냥 중생으로 살 때도 원래 성격이 좋고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크게 화내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훨씬 공부가 누가 봐도 믿고 따를 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내가 정말 한 개나 반 개 도인을 찾는다 이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나를 이을 한 사람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 한 사람만 만나도 내 평생 큰 정말 행복이겠다. 한 개를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반 개 도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반 개만 되는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스님들도 보면 제자들 중에 이게 깨달음의 안목은 있는데 현실이 좀 별로거나
아니면 현실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깨달음의 안목이 없거나, 그 반계도인은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 반계도인들도 우리가 좀 그 기다려줄 필요도 있어요. 지켜봐줄 필요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완벽해지지 못했다고 해서 막 너무 욕심내면서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깔끔하지 않으니까 난 왜 이렇지 하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자기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은 더 그래요. 현실은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깨달았으면 현실이 깔끔해져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지고 병도 낫고 해야 되는데, 부처님도 썩은 음식 먹으면 배탈 났고요. 음식 못 먹기도 했고요. 온갖 문제들이 부처님 주변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제자라고 다 깔끔했나요? 육군비구, 뭐 12군비구 들었잖아요. 부처님 제자들 중에 온갖 사고만 치는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야, 그 스승에 그 제자만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세상에 이상한 제자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현실은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엊그제 만났던 그 어른 스님께서 누가 봐도 참 크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참 이런 존경받고 이런 스님이신데, 제가 이제 처음 저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스님께서 당신 얘기를 하시면서 저보고도 당부를 해주시는 게 뭐였냐면, 나 공부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나 공부 많이 부족해. 내 스스로도 알아. 공부가 많이 부족한 줄 알고 공부해야 돼.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줄 알고 항상 겸손하게 부족하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자세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야만 공부가 된다는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야, 저렇게 공부가 참 훌륭하신 분들도 저렇게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겸손하게 저렇게 공부하고 계시구나. 그게 정말 맞거든요. 부족한 게 많죠. 많지만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업이에요. 업. 공부가 많이 된 스님인데도 나는 앞에 나가서 설법하는 것 자체가 싫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스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이렇게 앞에서 법문하라고 하면 막 그냥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도망을 다닌대요. 그게 제일 싫대, 세상에서. 근데 스님은 막 그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막 유튜브에 노리는 걸 보고, 야, 진짜 저런 사람도 있네. 신기하다 싶었대요. 근데 저건 뭔가 저기 저 사람의 그 뭐 공부를 떠나서 저 사람의 성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궁금했대요. 그러면서 도관 스님이 찾아와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어릴 때부터 뭔가 앞에 나와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걸 좋아했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처음 군에 갔을 때부터도 장병들 맨날 찾아, 그냥 일요일날 법회말이 되거든요. 근데 주중에 내 부대 다니면서 장병들 모아놓고 맨날 이렇게 인성교육 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즐기면서 다녔던 것 같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러게. 나는 사람들 인데서 얘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제가 잘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제 업습 따라, 제 인연 따라, 제 인연이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그 오히려 이렇게 할수록 아 진짜 그 스님 말씀처럼 더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기서 이 에카르 톨레 말처럼요, 크리스나무르티도 이 힌두교 전통이죠. 이 성품을 확인한 힌두교 전통의 스승이고요. 라마나 마하리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하리시 마하라지 뭐 크리스나무르티 뭐 이런 대부분의 힌두교의 바탕을 깔고 있는 어떤 깨달은 도인들이 바로 그 샹카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어떤 부리의 이 가르침, 이것을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한 분들, 공부 정말 많이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이 힌두교 성자들과 이 불교의 이 초기 선사들 있잖아요. 우리 황벽, 임제, 조주, 마조,
육조 스님의 어록 가르침을 보면 분명히 이게 그냥 언뜻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엔 똑같아 보이겠지만 이게 법의 그 확고함이 분명히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그런 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공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다 그래도 같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다 좋아요. 좋지만 그러더라도 뭔가 이렇게 깔끔한 뭔가 이렇게 선어록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보는 게 낫죠. 이게 방편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제 말도 그렇잖아요. 제 설법도 말이 많으니까 설법이 많으니까 풀어주는 게 과하다 보니까 선의 어록과 제 말을 비교해 보면은 제 말은 지저분하죠. 깔끔하지 못하죠. 이렇게 저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그 풀어서 설명하는 거에 장단점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풀어주는 것을 말에 얽매이지 말고 말의 낙처만 확인하겠다. 말에 얽매이지 마시고 말의 낙처만 관심 있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또 노자도 그래도 이 자리를 어느 정도 확인한 그런 사람 같아요. 뭐 에머스는 미국에서 어찌 보면 좀 유일하게 그 영성계라고 할 만한 어떤 자연을 찬양하고 이랬던 찬탄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자연 속에서 뭔가 나름의 또 이렇게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또 선불교, 또 수피즘 이런 게 아마 그 이런 어떤 약간 신비적인 계열 기독교 천주교나 이슬람교 쪽에서도 약간 뭐 신비주의라고 불릴 만한 그것도 좀 왜곡된 거는 빼고 일부 일각에서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에도 이런 이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일각의 성인들이 계셔요. 곳곳에.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티벳불교. 티벳불교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늘 가리키고 있고 또 힌두교 바가바드기차 마찬가지죠. 또 성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구약에 비해서 신약 같은 경우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당히 그 선적인 면모가 많죠. 그거의 어떤 독보적인 게 이제 그 무슨 성경이죠 그거? 도마복음. 그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그게 약간 정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뒤늦게 발견된 그 도마복음이 어떤 예수님의 초기 어떤 그 활발했던 그 법 그대로를 이렇게 드러낸. 그러니까 도마복음을 읽어보면 그냥 선어록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선어록 알때 물을 뜻하는 선어록 노자 도덕경 같은 이런 느낌이요. 도마복음을 읽으면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쪽으로 접근하더라도 한 마음에 접속하면 아프리카 인디언이 접속해도 같은 마음이고 기독교인이 접속해도 모두가 왜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마음을 깨닫는 거라서 그 마음은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천주교인, 이슬람 종교 모르는 사람 심지어 외계인이 온다면 그 외계인도 이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 조정해서 오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다 같은 마음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모양을 쫓아가면 기독교 다르고 천주교 다르고 불교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바탕이 되는 마음은 똑같은 한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모양을 따라가니까 이제 모든 게 차별이 되지만 기독교 보세요. 기독교하고 기독교라는 이미지를 그리고 막 목사님 이미지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그리고 이러면은 기독교 불교는 다르죠. 불교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고 기독교 이미지 또 천주교 이미지 또 나름 다르잖아요. 그런 기독교에다가 그 이미지를 내가 붙였을 때 기독교와 불교는 다른 거죠. 그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르죠. 그런데 그 모양을 빼보세요. 모양을 빼고 말이 가지고 있는 모양의 두 번째 자리 떨어지지 말고 말 그 자체 분별, 개념, 판단 없이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들으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노자, 똥막대기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분별을 쫓아가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가상현실 분별을 쫓아가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나, 여러분 전부 다 같단 말이에요. 같은 하나의 자리에요. 하나의 자리, 하나의 마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펼쳐내고 있는
이 뿌리와도 같은 바탕과도 같은 이 마음 하나 이걸 깨닫는 거니까 무슨 차별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구별이 있고 나님이 있어요 6조 스님이 깨닫고 나니까 5조 스님이 요즘 말하면 종정보다 더 높은 거죠 종정연합회 대표쯤 될 거야 아마 어쩌면 조사하니까 조사란 이름은 함부로 안 썼으니까 근데 종정쯤 되는 자리를 정식 출가하는 행자 20대 행자한테 5조를 줬다 종정을 줬단 말이에요 정식 수계를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행자에게 그게 이 법의 정신이에요 그냥 제가 자에게 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15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첫 법문을 펴고 그랬을 때 인종 스님이 그때 가서 다시 정식 계율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식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 스님 되기 전에 5조를 이미 받은 거예요 실제 일본의 어떤 뭐 교단 같은 데는 그 스승이 이제 스님이 깨달음을 철저하게 얻어서 제자들을 탁 양성했는데 당신이 열반할 때 돼서 그 교단의 대표를 제가자에게 넘겨주기도 해요 그게 원래 불교의 정신이에요 그게 실제 승가고 그래서 그 어떤 이를테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 중에 여기 예를 들어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안목이 너무 투철해요. 저보다 어려요. 제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럼 그 목사님에게 여기 주지자를 드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름이 주지니까 주지면 어떻고 담임 목사면 어때요. 우리 저 군에 있을 때는 막 담임 주지 뭐 이러고 목사님이랑 우리 막 섞어가지고 뭐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이 법에 있어서는 전혀 나뉘지 않아요 둘로 셋으로 나누어 이 세계 자체가 한마음이에요 한마음 분별된 대상으로 보이는 것은 다 내가 분별 쫓아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의 바탕, 하나의 배경,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그 하나에만 눈 뜨면 근데 그 하나에 왜 눈을 뜰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그 하나 쓰고 있으니까 지금 분별의 습관이 하도 깊다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감이 안 올 텐데 그래서 꾸준히 들어보시면 돼요 꾸준히 들어보시면 아 이거는 뭐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우연과 필연이 만나서 이 말도 재밌어요 에카르 톨레가 그렇게 이제 꾸준히 이후에 도노후 점수를 꾸준히 몇 년을 하다가 나중에 우연과 필연이 만나서 케임브리지 대학생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소규모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감명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청하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강연자가 됐고 여행자가 됐고 어떤 뭐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하게 됐다. 그게 바로 우연과 필연이 만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인연이 만나야 돼요 육조 스님도 뭔가 막 내가 인연이 됐다 안 됐다 막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인연 따라 살다 보면 그 때가 온단 말이죠 모든 것은 다 그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때에 맡기면 인연에 맡기면 어떻게 될지가 자연스럽게 모르겠고요 그러나 그 인연의 때를 나에게 오는 인연이라고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알아서 판단 분별을 하는데 그러나 턱 맡겨버리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에서 나오고 나서 뭘 하지? 어디에 갈까? 어느 절에 갈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인연이 되니까 그냥 가고 가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오고 또 여기 있을만 하면 있고 근데 또 제가 여기 한 1년 있으면서도 뭐 여기저기서 와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래서 갈까 하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럴까요? 그럼 이러다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저절로 답이 나온달까? 이런 어떤 법칙이 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시간을 두니까 시간을 두고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답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 지금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고 뭐 갈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뭐 인연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 그냥
지금 눈앞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어찌 보면 이제 배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진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모두의 삶이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아, 스님이니까, 스님은 진리가, 진리의 삶을 스님을 통해 뭔가 막 하나 보죠? 여러분의 삶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뭔가 인생에 공리할 만한 게 있다. 될 수 있으면 머리를 쉬고 그냥 있어주면 돼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고민보다도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쉼이 필요해요. 그냥 있으면 돼요. 가능하면 이 자리에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라는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명상을 하고 그냥 고요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고요함의 지혜가 저절로 답을 내려줘요. 근데 그 고요함의 지혜가 답을 탁 내려주기 전까지는 나도 몰라요. 우왕좌왕 할 수 있어요, 한동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당연히. 분별은 모르니까, 답을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삶은 너무나 자유로워요. 해야 될 것도 없고 하지 말 것도 없어요. 할 만하면 하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세상에 삶의 마음을 열고 있을 뿐이지. 한번 해볼,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전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뭐든지. 그 마음은 무엇에든 열고 있되 어떤 것도 고집하지 않게 되면 신기하게도 인연과 피녀이 만나서 이 시절 인연이 저절로 무르익으면 내가 그걸 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 이렇게 이 삶이 이렇게 저절로 펼쳐지고 있구나. 이 세상의 우주 법계가 내가 그곳에 가서 놀 수 있는 장을 그냥 이렇게 저절로 마련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은 또 반드시 그 우주 법계가 마련한 그 삶이란 인연이라는 삶의 장은 반드시 좋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의 현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주 법계에서 저절로 이 우주 전체를 동원시켜가지고 제가 늘 말하듯이 제가 서울에 법문하러 갈 때 가다가 거의 중간에 밥은 안 먹지만 가다가 배고플 때 만약에 밥을 하나 사 먹는다 하면 불쑥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데서나 그 밥 백반 안에 전 세계에 있는 온갖 재료들과 조미료와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연결해서 그곳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착 인연을 펼쳐주잖아요. 우주법계 전체가 나 밥 한 끼를 먹여주잖아요. 또 서울에 가면 저는 그냥 어찌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가서 사실은 어디 제가 알아봤거든요. 옛날에 아니 어디 큰 강당을 하나 빌릴래도 그 빌리는데 돈이 뭐 몇십만 원씩 들어요. 근데 그냥 어쨌든 가서 이렇게 이 법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마련되니까 검사하고 또 그걸 준비하려고 막 PD님이나 뭐 온갖 분들이 모여가지고 다 세팅을 미리미리 다 해서 준비를 해놓고 하고 나면 옛날에 제가 이거 편집 다 했거든요. 힘든데 오늘 또 편집 다 해가지고 또 주시고 던져주시니까 또 편하고 이런 어떤 그런 걸 보면 이 모든 야 내가 하나하나가 이 우주 전체가 연결돼야지만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한 발 한 발 걷는 것조차 운전 하나 하는 것조차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우주 전체가 우주 법계가 완벽하게 세팅을 해주고 있는 것에 우리는 그냥 숟가락 얹어서 물 흐르듯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른 통나무가 물 위에 떠가듯이 살아라 하시잖아요. 물 위에 그냥 이렇게 나를 얹어놓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통나무가 내가 아니에요. 이 전체 흐름 통이 나지. 그 이게 난 줄 알면 내가 반드시 절로 가야 되고 절로 가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 흐름 전체가 나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는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삶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과도한 집착이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집착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아직 예고가 있으니까 내가 노후 준비는 좀 해놔야 되는데 하는 마음 당연히 들죠. 그럼 그 준비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내가 그래도 내가 내 욕심 내가 욕심쟁이 같아요. 내가 공부했는데 이래도 될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불교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무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버리고 살아요? 아니, 스님들은 솔직히 버리고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서 똑같이 붙잡고 살잖아요. 어디 절도 붙잡고 살고 절에서 보시금도 받고 그 절에서 옷도 사야 되고 또 더 좋은 절에 가고 싶어 하고 똑같은 사회생활이에요. 똑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당연히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욕심도. 다만 그걸 과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 욕심 괜찮아요. 그 욕심이 없으면 내가 발전 못하고 세상에 발전 못해요. 그 욕심도 인류의 발전에 노력,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나를 내세운 과도한 욕심만 아니면 돼요.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 되시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자연스럽게 돈이 벌린다? 그럼 벌면 되죠. 그걸 가지고 뭐 죄책감을 느껴요. 어차피 내가 베풀지 않아도 법계가 베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죽도록 모았다가 베풀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죠? 내가 베풀지 못하고 죽어도 내가 죽으면 어차피 이 우주 법계 거예요. 자식께 되든 누구께 되든. 근데 내가 의도를 내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건 얻어가 보시하고 이건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하면은 더 좋겠지만 안 해도 어차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한다라는 게 사실은 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보시하는 거고 그냥 저절로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세상 모든 것은.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 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상관없다. 근데 이 자리를 이 법을 모르면 단돈 1,000원, 10,000원이면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더 완전히 내맡기니까 통나무처럼 내맡기고 사니까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 업습 따라 완전 내맡겨도 게으르게 살게 안 돼요.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많이 해온 일, 어떤 자기 업습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인연이 주어지는 일이에요. 저도 어제 그 스님 얘기 듣고 그걸 느꼈다니까요. 아, 이 스님들은 많지만, 또 이 법의 안목이 있는 스님들은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설법을 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에 있는 스님들도 계시고 난 나서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게 더 좋은 분들도 계시고 뭐 저마다 다른 거예요. 또 저마다 또 스님들이니까 무조건 그 아주 명상의 대가인 스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오로지 명상만을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취미에 너무 꽂혀 계신데요. 뭔 취미냐 그랬더니 뭐 우리 스님들 중에도 그렇거든요. 어떤 스님은 막 등산은 엄청 좋아하는 스님 계시고 어떤 스님은 축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추리를 입고 막 틈만 나면 스님들 붙잡고 나가가지고 축구하자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이게 다양한 또 저마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복지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분은 그냥 사회복지 관련된 데 가서 제가 아는 도반도 뭐 사회복지 관장으로 가 계시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인연 따라 그냥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인연이 다 하면 그만두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인연 따라 턱 내맡기고 살면 그게 진리에 따라 수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첫 장에부터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카르트 톨레가 우리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 고요함의 지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 고요함의 지혜 이게 바로 선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 자성, 주인공, 뭐 신성이라고 할 만한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본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아, 이 자리를 확인했구나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늘 있으면서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이 자리에 익숙해지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당히 뭐랄까 그 현실감 있게 이게 관념적이지 않고
또 현실감이 있고 또 요즘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우리가 좋아하는 언어에 맞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집회하는 의도가 선어록이나 경전, 식구처럼 아이 가르침을 뭔가 짤막짤막한 억구에 이 바른 가르침의 진실을 이렇게 짧은 글 속에 뭔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어떤 약간 경전 같은 느낌의 의미로서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좋아요. 그래서 아 불교 경전이 아닌데도 이렇게 직진심을 딱 자기 자성 자리를 고요함이라는 우리 내면의 본래 고요한 이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리키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리켜 보이는 이런 영성의 스승들이 세상에는 많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고 또 불교에서만 불교 경전이나 어록의 방식 경전이나 어록은 그것마다 특정한 어떤 방편이 있거든요. 특정이 내세우는 방편이 있어요. 근데 그 방편을 쓰다가는 못 깨어났는데 요 방편에서 깨어날 수도 있단 말이지 이를테면 또 어떤 사람은 선어록 방식은 못 깨달았는데 다른 방식에서 깨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다양한 손가락, 다양한 방편을 우리가 이렇게 접해보는 것도 우리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김에 아울러서 지금 저희 이제 밴드에 초대가 돼 있고 밴드 말고 이렇게 뭐 정법 품습 마음 공부 뭐 갓생 미션 이렇게 해서 방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법은 훈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훈습 젖어드는 거예요. 젖어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승가에 바른 도반들이 모여있는 어떤 승가에 공부인들의 모임에 그냥 젖어드는 것만으로도 발을 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그늘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도반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공부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훈습하는 공부라 그래요.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다른 도반들은 어떻게 사나 어떻게 공부하나 이걸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우린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서 유인력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을 자꾸 보고 공부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 방식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나도 그 공부 쪽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더 발심이 되게 되어서 저절로 공부가 진행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참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하고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에는 그냥 지나쳤었는데 보니까 밴드에 요즘에 이게 무슨 갓생 무슨 뭐 미라클 모닝 이래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미션 밴드라는 걸 다음 네이버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야 이게 참 희한하게 어떻게 알고 얘네는 진작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그대로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지난번에 한 7일 미리 연습 한번 해봤더니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은 그 글들을 올려주셨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꾸준히 여러분들이 좀 그 글도 올리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도반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보시고 또 내가 어떻게 기도 수행했는지도 간단히 적을 이거는 여러분 옛날 백일기도 하듯이 내가 반드시 하루에 30분 내가 절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막 죄의식 느끼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120일 동안 강의 끝날 때까지 할 건데 하루도 안 빠지고 절대 해야 되는 건 없고요. 뭐 그렇게 하면 좋고 안 해도 말고 그리고 이게 그 시스템 자체가 어제 안 했잖아요. 오늘 두 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2일차, 3일차에 눌러서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제 못했으면 오늘 두 배로 해도 되고 굳이 채우시려면 뭐 하여간 그럼 편하게 해도 되고 또 중간에 빵꾸 뚫려도 상관없고 그냥 편하게 하시고 또 내가 10분 여기 보니까 10분 명상이던데 내가 8분밖에 못해 그냥 해도 돼요. 9분만 해도 되고 좌선 자세를 안 했는데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서 가만히 관하고 있으면 눈 감고 자는 척하고 남들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서 그냥 명상하고 있으면 그런 거 저거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냥 함께 뭔가 놓치지 않고 그냥 동참하고 있다 그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시험 막 숙제하듯이 할 필요 전혀 없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시고 또 마음에 공부의 어떤 경계가 조금씩 달라진다든지 공부하면서 뭔가 좀 깨달은 게 있다든지 이런 어떤 공부 이야기가 있으면
자신의 공부 이야기를 조금씩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다른 또 도반들에게도 또 이렇게 간접적인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20일 같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120일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시스템에서 아예 121일째가 딱 되면 그 랭킹이 나오더라고요. 120일 다 참석한 사람 몇 명 쫙 나오고 2등 몇 명 쫙 나오고 예, 몇 분이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 상은 안 줘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예,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선물을 드릴까 생각해 봤는데 그럼 또 이게 그게 또 너무 예, 경쟁적이 될 것 같아서 뭐 그 상관없이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이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